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날이 많이 더운데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간단하게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보통 여행이나 휴가를 갈 때 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가지고 가는 사람에 속합니다. 보통 한 권 정도씩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가서 좀 차분히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책들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여행에 들고 간 책과 그 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가 휴가지에 들고 가는 책들의 조건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제주도인데요. 사실 제주도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했었는데 약간 사정이 여의치 않게 돼서 간단한 클립들만 좀 찍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그 클립에서 일단 설명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돌아와서 나머지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방금 도착을 했고요. 근데 뭐 당연히 빈손으로 오진 않았겠죠. 당연히 들고 온 책이 있고요. 제가 이번 휴가에 들고 온 책은 네, 요 책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인데 전에 중고서점에서 사놓고 아직 시작을 못해가지고 계속 읽어야지 하고 있다가 좀 휴가에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서 이번에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최대한 쉬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너무 예쁘죠? 저도 오랜만에 제주도에 가서 정말 즐겁게 지내다 왔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번 제주 여행에 들고 간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입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휴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책이죠.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여행을 다닐 때도 조금 고려를 하는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는 책 전체가 하나의 큰 이야기로 된 책이 아니라 잘게 쪼개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휴가지에서 책을 읽게 되면 이렇게 한 곳에 진득하게 앉아서 3시간 동안 책을 보게 되는 경우보다는 뭐 잠깐 공항에서 책을 읽거나 비행기에서 책을 읽거나 잠시 어디에 가서 술 한잔 홀짝홀짝 하면서 책 잠깐 읽고 또 어디 바다 앞에 가서 책 잠깐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책을 읽기가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잘게 쪼개져 있는 책,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간 이 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러셀이 쓴 짧은 글들을 묶어서 만든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뉴욕 여행을 혼자 간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갔었거든요. 그때 들고 간 책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그때 들고 가서 읽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잘게 쪼개져 있는 어떤 비소설 책이나 아니면 에세이 책 또는 단편 소설집 같은 것도 좀 좋더라고요. 아니면 뭐 문학 잡지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게 조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성을 더 강조하거나 자기개발, 평소에 잘 안 읽지만 자기개발에 강조점을 찍거나 그러니까 쉬는 동안 나를 더 채찍질하고 개발해서 생산성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휴가가 끝나면 일을 미친 듯이 해야지 라고 하게 만드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들고 가게 돼요. 보면 책을 읽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 되게 그런 책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막 CEO가 쓴 책, 아니면은 뭐 시간 활용에 대한 책이라든가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책들을 휴가에 이렇게 읽으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의 의미가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유들을 좀 천천히 해보고 들여다보고 읽어보고 써보고 좀 생각해보고 가만히 좀 낯선 풍경에 앉아서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면서 내가 읽고 있는 것과 합쳐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휴가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자 류의 책은 휴가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다 열심히 살잖아요. 휴가 가서까지 그런 책을 읽고 싶진 않고요.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만족을 했어요. 이 책을 들고 간 것에 대해서. 아직 읽는 중인데요. 많이는 못 읽었어요. 제가 짧게 여행을 갔다 와서 한 세 꼭지 정도 읽었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버트란드 러셀은 이제 철학자고요. 또 문필가이기도 한데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글을 남긴 철학자고 가장 아마 쉽게 많이 접하셨을 책은 러셀의 서양철학사, 이만한 서양철학사 책이 아마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좀 깜짝 놀라서 이 사람 몇 년에 죽었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버트란드 러셀이 언제 태어났냐면 1872년에 태어났어요.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게 1970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 1935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35년이면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어떤 여성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인 관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서양에 비해서 나아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서양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이후에 우리나라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쓰인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 놀랍고요.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골랐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쓸모 있는 지식이라는 이 개념이 생겨버리면서 유용성에 대한 이 집착, 무용함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고 사람들의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너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가지에서 이걸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잠깐 휴가를 와서 무용함도 겪어보고 아무짝에 돈 버는데 쓸데없는 사유도 마음 놓고 좀 해보고 물론 제가 이 책을 아직 다 읽은 건 아니고 뒷부분을 읽어보진 못해서 여기서 또 뭐 어떤 저와 부딪히는 면들이 있을지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의 사실상 표제작이죠.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에세이를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은 아 내가 책을 진짜 잘 골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휴가지에 들고 가기 좋은 책이고요. 몇 구절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에세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가의 분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신성하고 근면함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신성한 가치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만들어진 개념인지를 굉장히 역설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은 옛 혼란으로의 복귀였다. 일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일을 해야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굶어 죽게 방치되었다. 왜? 일은 의무임으로. 사람은 그가 생산한 것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면성으로 대표되는 그의 미덕에 비례해 임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노예국가의 도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겨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다. 그러니 결과가 비참한 것은 당연한 수밖에. 이런 식으로 근면성이라는 미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물건을 누가 팔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판 사람은 승리감을 느끼고 산 사람은 패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상인은 이겼다. 그죠? 돈을 받아가고. 약간 산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사긴 했는데 약간 이거 안 살 수도 있었는데, 그쵸? 사실상 어떤 재화와 그 화폐를 동일하게 바꾼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을 받는가에 대해서 러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심리적 근원은 기쁨보다 힘을 더 좋아하는 데 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인 특성은 아니다. 짧고 즐거운 인생을 좋아하는 낭비가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경쟁 시대를 대표하며 정력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특성이 뚜렷하다. 되게 재미있는 시니컬한 부분들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버는 것은 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악이란 얘기다. 그 두 가지가 거래의 양 측면이란 점을 생각할 때 그 같은 얘기는 모순이다. 차라리 열쇠는 선이고 열쇠구멍은 악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시니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비웃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비판하고 이걸 읽는 사람들이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시니컬한 비유들이라는 게 좋고요. 여성 인권에 대한 1872년에 태어난 이 백인 남성 노학자의 통찰이 이건 지금 우리나라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뭐 사람마다 그건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여성 인권 전반에 대한 글은 아니고요. 그 기혼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나오냐면 건축 양식에 대한 시대에 따라서 건축물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것은 어떠한 요구와 어떠한 공동체의 형식을 반영한 것이었고 이 현대의 건축물들 특히 아파트 같은 각 가정이 어떤 작은 공간을 각각 점유하는 이러한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혼 여성들의 삶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처럼 독립된 형태의 건축을 선호하게 된 것은 여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 해방 운동과 투표권 획득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의 지위는 적어도 임금 노동자 계층에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벌이에 의존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남편 쪽에서는 아내가 자신만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를 은근히 즐긴다. 게다가 아내와 집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의 소유 본능을 충족시켜준다. 그러면서 더 내려가면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모든 기혼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해서 생계비를 벌도록 규율로 정해놓는다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축상의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공동의 보육시설과 공동의 그 취사시설, 조리시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길게 합니다. 지금 결국 그렇게 됐죠. 저희가 보육원을 계속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임금노동자 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파시스트적 반동이 없는 한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조만간 여성들이 공동취사와 보육원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바람은 절대로 남자들에게서 나올 수 없다. 설사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남성 노동자들이 자기 아내들의 지위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깊이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인간의 역사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조금 더 평등한 존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이 법제화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류의 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그동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생각만 하면 진짜 눈물이 줄줄 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일 슬픈 건 그런 거예요. 차별이 존재할 때 차별로부터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참 슬픈 점 중에 하나죠. 이런 식의 구절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통렬한 세태 비판 같은 것이 현대의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고 숙고해볼 만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휴가지에서 이 책을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지금 티가 계속 났겠지만, 읽었고요. 혹시나 아직 휴가를 가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2000명 이벤트 날짜는 8월 5일까지니까요. 8월 5일까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